Hello, I'm Lily. I would like to apply for your part-time FOH barista position as advertised at your cafe. I've worked as a barista in New Zealand since February 2019. Also, I have 1 year barista experience when I was in Korea. Please find my CV attached to this email.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 very much. Kind regards, Lily. This is Lily. I applied for your part-time FOH barista position a couple of days ago, and I would like to go for an interview. So, oh yeah, are you available at 6 tomorrow, 6 p.m.? Oh, yeah. Actually, I work at a cafe in Grafton on weekdays, so my current workload is on weekends. So weekends are better to me. Oh, that sounds good. Oh, yeah? Yeah, cool. See you then. 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 8시 반에 제가 새로운 카페 잡 인터뷰가 잡혔어요. 지금 시간은 22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씻고 자야 되니까 원래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인터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를 못하고 오늘 이렇게 자기 전에 잠깐 인터뷰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 인터뷰 보러 다녔던 거를 촬영해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유튜브 채널에 가장 처음으로 조회수 10만회를 달성한 아주 효자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또 제가 어떤 질문들에 이상하게 답변했고 그걸 좀 더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인터뷰부터 다시 차근차근 복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더 대답하면 좋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뉴질랜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면접이 잡힌 카페에 가가지고 저기 막 혹시 저 면접 오늘 보기로 한 사람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제가 이제 1년 한 5개월 정도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도 바로 이렇게 악수를 딱 쳐서 Hi,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I'm Lily. 바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또 상대 쪽에서도 Nice to meet you. 뭐 I'm 누구? 이런 식으로 바로 하고 막 하루에 대해서 막 묻고 그런 게 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본론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주가 먼저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I'm Lily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렇게 해야겠죠? What are you looking for right now? Is it a waitress? 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I'm looking for a part-time barista position.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 트라이얼 하러 올 수 있냐? 그러네요. 이 질문을 생각 안 해봤구나. 언제 트라이얼 하러 올 수 있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주말에 가능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말에 가능할 것 같아요. I'm available on weekends because I work full-time right now. Right now on weekdays.
언제 트라이얼 하러 올 수 있니? 그러면 제가 이 카메라 렌즈를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렌즈를 보면서 말을 할게요. 또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는 특징이니까 언제 트라이얼 하러 올 수 있니? 아, I'm available on weekends because I work full time on weekdays right now.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약간 떨렸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답할 때도 제가 계속 예예 오케이 이렇게밖에 대답을 안 하는데 대답하는 방법에도 뉴질랜드 생활 짬이 차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예스? 아 예스 너무 한국이었다. 예스? 오케이 예 이거 대신에도 cool, awesome, sure, of course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Where do you live? 자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길에 살고 그거는 여기서 뭐 걸어서 몇 분이야 뭐 버스로 몇 분이야 이런 걸 말해주면 이제 점주 입장에서도 아 얘가 멀리 살지 않아서 일하러 오는데 큰 힘듦이 없겠구나 잘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거를 확신하는 데 좋은 정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Do you have any experiences as a barista? 제가 여기서 바리스타로 일한 게 거의 10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벌써 어느새 와 시간 빠르죠? 거의 한 1년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I've been working as a barista for a year. 이런 식으로. So at the moment, I'm looking at what we call all-rounder. That you capable to do barista? That was like. Yeah. And also, we need to do like front of house stuff, including ordering. 제가 이거에 대한 답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 어떤 걸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커피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음식만 서빙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 어떤 걸 할 수 있니? 너가 가진 다른 work experiences가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I can do point of sales, take orders, and run food items. 주문 받고 이렇게 포스기 누르고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합쳐서 point of sales라고 한대요. 저도 이 표현을 최근에 알았고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에 유창한 게 아니니까 또 주문을 받을 수 있냐 그게 또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 point of sales 외에도 나 I can take orders 그리고 run food items 음식들 뭐 음료수들 서빙할 수 있다. 당연히 바리스타로 지원을 했으니까 I can make coffees.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I can do point of sales, take orders, make coffees, and run food items.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How many years work in hospital? 따지면 저는 뉴질랜드에 있는 기간 전체 동안 호스포에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지 지금 1년 5개월이 됐어요. 편하게 그냥 1년 6개월이라고 할게요. 호스포에서 얼마나 일했니? 라고 물어보면 I've been working in hospitality for a year and a half. No. 되게 유용한 예상 질문 리스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너 어떻게 보고 지원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지원을 했냐면 여기에 브런치를 먹으러 갔다가 계산을 할 때 카운터에 종이가 이렇게 크게 A4용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지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지금 한번 같이 작성을 해봅시다. I saw that you guys were hiring when I came here last week to have some food. 그 지금 그러니까 전 직장 전 카페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거기에 그 근무 환경은 어떻냐 지금 면접을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막 조용한 카페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자기처럼 바쁜 카페에 오게 되면은 이런 바쁜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고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면 제 카페는 얼마나 바쁘냐면 대학교 내에 있는 카페이다 보니까 regular customers 단골 손님들이 100명이 넘어요. 맨날 오는 학생들 맨날 오는 교수님들 맨날 오는 직원분들 그리고 또 저희 카페가 키친이 딸려 있어가지고 음식도 하는 곳이라서 끼니 때 되면 또 사람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런 진짜 핵 바쁜 카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지? So we have the kitchen.
아, 맞아요. 비자를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지금 워크 비자이고 만료가 내년 5월인가 그래요. I have a work visa which expires in next May. 'Why do you wanna work here?'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랑 같은 질문 이거일 수도 있어요. 'Why are you leaving your current work?' 왜 지금 현재 잡을 떠나려고 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아까 준비를 했거든요. I want to reduce my hours. I work full-time right now and I'm looking to switch to part-time. 아, 지금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파트타임으로 좀 바꾸는 거 알아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Why? 왜 바꾸려고 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제가 Actually, I'm a part-time YouTuber, so I want more time to focus on it.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유튜버라고 하면 아무리 한국보다 외국의 유튜버가 많다고 해도 유튜버가 흔한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interesting 이러면서 너는 보통 어떤 비디오를 만드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Usually I make videos of me working at a cafe because people in Korea are interested in working overseas. 나는 내가 보통 카페에서 일하는 내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 자, 이걸 물어본대요.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Whereabouts are you working at the moment? 너에 대해서 얘기해줘봐.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막 내가 좋아하는 색깔 말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말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그냥 준비했던 그 문장을 가지고 계속 굴려볼까요? I've been working as a barista for a year. I've been in New Zealand for a year and a half. And currently I work as a barista at a cafe in Grafton. Is it a big cafe? 라고 했는데 우리 카페를 자랑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카페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유명한 모조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관리를 받는 카페예요. 이렇게 매달 나와서 바리스타들이 커피 머신을 잘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뭐 템핑은 잘하고 있는지, 스티밍은 잘하고 있는지, 카페 전반적인 환경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달 검사를 받는 카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 카페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처럼 is it a big cafe? 라고 물어보면 Yes, it is. Actually, it is a cafe moderated by Mojo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Mojo에 의해서 약간 관리를 받는. What do you think about some of your strengths? 그러니까 여기서 일할 때 어필할 수 있는 너의 강점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의 강점이 뭐니라고 하면 I'm bubbly, so I can get along with co-workers and I think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orking at a cafe. And also I can make customers smile and I'm a fast learner, so I can get used to your workflow easily. 자, 합격한다면 너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I can work in 2 weeks because I need to give my current work 2 weeks notice. Cool. And expectation on pay. What would you like to be earning? 자, 얼마나 받고 싶냐고 드디어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직종으로 지금 잡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제 경력을 제가 좀 인정하고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get paid. 제가 막 벌벌벌 떠는데 막 20 이러면 좀 제가 염치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1850. 자, 이렇게 대망의 인터뷰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연 내일 8시 반에 있는 그 면접을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이 인터뷰하는 말을 더 많이 지금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거의 8개월 동안 바쁜 카페에서 계속 커피를 만들면서 커피에 대한 자신은 이제 충분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뭐 라떼아트는 막 로제타까지 막 완벽하게 하진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바쁜 카페는 진짜 하트 정도 충분해요. 아니 하트 아니면 튤립? 뭐 3단 튤립 뭐 그 정도? 아무튼 지금 커피에 대한 자신 있는데 인터뷰하다가 벌벌 떨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오늘 준비를 여기까지 해봤고 내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 영상을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